저 휴지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되게 날씬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서 살이 급격하게 찐 이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로 저 유튜브 접고 대한민국 실은 천하장사가 될 겁니다. 아 천하장사나 안마안세. 하와유. 자, 오늘은 제가 제페토의 세계에 놀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있는 이곳 이 장소는 바로 제페토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한실은협회 실은관 월드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천하장사가 직접 대어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가보죠. 잠깐만, 그 전에 천하장사라고 하면은 천하장사에 맞는 또 복장이 필요하잖아요. 해시태그로 대한씨름협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짜잔, 공식 계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페셜 아이템이 또 팔고 있거든요. 먼저 그 천하장사의 포스를 잔뜩 느껴볼 수 있는 요 한라장사 요거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씨름하면은 요 황금소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신 잇 아이템 명품 가방 짜잔 우승 황금소 가방 입어주고요. 거기에 천하장사 인증마크 딱 인증서 달아주고 꽃다발 액세서리로 데코레이션 완벽해. 아, 요정도 느낌은 이미 천하장사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관 체험 한번 들어가보죠. 우와, 이거 웅장한데? 이게 사실 그냥 바로 실은관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약간 느낌이 잘 안 왔을 것 같은데 이 들어가기 전에 돌단계가 딱 깔려 있어가지고 요 전통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상당히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벌써 저 천하장사 휴지를 반기고 있군요.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똑똑똑똑 천하장사 휴지가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오, 자, 실은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대한민국 실은 글씨에서부터 역동성과 그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사실 대한민국 씨름 어린 친구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씨름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스포츠였던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기 오른쪽에는 안내데스크도 있네요. 이거 가상이지만 이거 인포데스크까지 있으니까 현실 그 장소에 온 듯한 느낌인데 안내 한번 받아볼까요? 오, 실내랑 실외가 있고요. 거기에 뭐 홍보관 매점. 뭐 매점? 매점은 못 참지. 우와, 역시 바깥에서 봤던 것처럼 상당히 큽니다. 맵이 거기에 저를 반기고 있는 요 두 캐릭터는 뭐죠? 아, 실제 실험 기술들을 요 캐릭터들이 직접 시연을 해주는군요. 앞무릎치기, 오른손으로 상대 앞무릎을 탁 쳐가지고 넘기는 기술. 아, 이거 그러면 또 저 휴지에 숨겨왔던 천하장사 실력을 보여줘야겠군요. 아유, 이거 저랑 내 체급이 안 맞는데요? 좀 많이 좀 먹지 그랬냐. 이렇게 애가 말랐어. 어? 먼저 앞무릎치기부터 오른손으로 상대 앞무릎을 탁 쳐가지고 넘기는 거래요. 어이, 다친다. 삽박 빵내라이. 자, 앞무릎치기! 착! 이거 앞무릎치기가 아니라 아랫집치기인데요. 다음은 밭다리 걸기. 오케이. 오른다리로 상대 오른다리 바깥을 걸어서 제낀다. 자, 오른쪽, 요, 오른발로 그대로 이제 상대 오른다리를 착! 해가지고 제껴서 쫙! 잡아드리는. 이거 씨름 기술 모욕했다고 대한씨름협회에서 고소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기술 몇 번 써보니까 아, 실제로 한번 씨름 한번 경기 해보고 싶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주얼은 이미 천하장사라서.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어디 가볼까요? 와, 이거 진짜 맵 엄청 크다. 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군요. 아, 여기 이제 관람석이네. 확실히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씨름 하나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훨씬 더 웅장해 보여서 좋네요. 자, 제가 사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요 다섯 가지 캐릭터들이 대한씨름협회 캐릭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씨름 캐릭터의 주인공 반달곰과 백호해방입니다. 황금 반달 찾기방. 이거 미니게임이 있구나. 황금 반달을 찾아야 되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황금 반달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바로 앞에 보이는 요거. 맛있다. 찾아주고. 맛있다. 좋아. 꼴리어. 자, 다음은 신목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지선다 게임방.
신묵방이라는 니값답게 방 자체가 굉장히 초록초록하네요. 문제 3번을 연속으로 맞추면 다음 방으로 이동한다고? 대한 시럽 협회는 언제 창단되었을까요? 공부 안 하면 못 풀겠는데요? 오케이, 씨름 홍보점 가가지고 직접 공부를 해보자. 와, 여기 뭐 안에 이게 역대 유명했던 천하장사들이랑 씨름의 역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곳이네요. 박정성님, 그리고 김진님, 장성봉님. 요 인증서, 천하장사 인증서 나도 갖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님, 후배씨 천하장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천하장사 현황도 돼 있네. 그 이만기 선배님이랑 강호동 선배님. 여러분들 그 예능에서 MC로 굉장히 유명하신 강호동님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무려 천하장사 출신이었어요. 이만기 선배님과 더불어서 강호동 선배님 엄청나게 그 천하장사 우승 많이 하셨네요. 저기 있다. 조선 씨름협회 창립 1927년. 조선시대에는 씨름에 대한 문헌자료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씨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멘트가 나오네. 조선시대에는 민족 사이에서 씨름이 흥했습니다. 오케이, 공부 완료. 조선 씨름협회는 언제 창단되었을까요? 1927년 아까 봤죠? 요거 씨름 캐릭터인 백호, 반달곰, 구름, 신묵, 삼조고는 각 저총에 별무늬를 가진 캐릭터. 별이라고 하면 일단 하늘이잖아요. 구름 캐릭터 아닐까? 구름이. 민속 씨름 리그가 신설된 연도 1982년 각이다. 일단 손기술 아까 했었죠? 씨름 기술 중 손기술에 해당한 거 아까 제가 직접 시연했었죠. 요 앞무릎치기로 오른손으로다가 상대 무릎을 탁 치는 거. 앞무릎치기. 전하 장사가 되었을 때 받는 트로피는 바로 제가 직접 메고 있는 황금속. 오케이, 다 맞췄어. 아까 이거 제가 직접 막 씨름 기술도 시연하고 퀴즈도 풀고 이곳저곳 좀 돌아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제 이 천하장사 몸매를 유지시켜줄 매점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오오, 약간 편의점처럼 돼 있네. 점원분이 안 계시네. 요새 유행한다는 무인 편의점 뭐 그런 건가요? 야, 여기 뭐 냉동식품도 있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콘이랑 뭐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 거기에 과자들도 잔뜩 깔려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천하장사 휴지가 여러분들께 오늘 시원하게 음식들 전부 쏘겠습니다. 음식들 전부 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씨름관 투어를 어느 정도 돌았기 때문에 저 휴지가 천하장사가 됐다는 것을 기념해보도록 합시다. 뽀뽀이. 야, 이거 멋있다. 오케이, 좋아요. 휴지가 천하장사가 됐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이! 파이팅! 따따! 천하장사마 안마 안되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씨름관 월드 두 곳만 좀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직 남은 세 캐릭터 방이 남아있어요. 백호, 삼조고, 구름, 백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메타버스 씨름 월드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천하장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 천하장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휴바.